자, 이제 오늘 주시는 말씀을 같이 나누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부터 47절까지 말씀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합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아멘. 오늘 설교 제목이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난 거야? 이런 설교 제목인데 아마 여러분들은 야, 이 설교 제목이 마치 지금을 말하는 것 같다.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거지? 이런 느낌이 드신 분들이 있으실 겁니다. 물론 뭐 제가 성령 집회 때가 되면 이런 일이 벌어질 거다. 그런 걸 하나님으로부터 계시를 받아서 이 제목을 정한 건 아닙니다. 이 제목을 정할 지난 주일 주보가 나갈 때 너무 유난스러운 제목을 정한 거 아니야? 그런 생각이 조금 들기도 했었어요. 그런데 지금 보니까 정말 지금 상황과 너무나 딱 맞는 설교 제목이기도 합니다. 도대체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나는 건가? 그런 생각이 들지요.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우리의 일상생활에 엄청난 변화, 그죠? 나라의 경제, 뭐 정치의 이슈도 다 묻혀질 만큼, 그리고 국제 간의 무역도 그렇고, 정말 잘 상상이 안될 엄청난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한 이런 대혼란과 사실은 비교도 안된 엄청난 일이 사도행전 2장에 일어났어요. 예루살렘, 그때 당시 예루살렘에. 그때 일어난 그 엄청난 혼란은 성령의 역사로 인해서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성령이 마가다락방에 모였던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임하면서 그들 가운데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제일 먼저는 그들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시는 현상이 나타나고 방언이 터지면서 외국어가 그때 당시 유월절을 지키려고 예루살렘에 수많은 나라에서 몰려왔는데 다 자기 나라 말로 그 제자들의 기도를 들었습니다. 깜짝 놀랐죠. 그런 일들과 함께 서로 마음이 하나가 되고 그리고 재산까지 다 같이 나누어 쓰는 그런 교회 공동체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자, 이 일이 일어날 때 예루살렘에 살던 사람들이 무슨 일이야 도대체?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이 일어난 거야? 그 예루살렘 안에 있는 성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심한 요동이 일어나게 됩니다. 지금 이제 바이러스로 인해서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이런 혼란과 차원이 다른 거죠. 이건 바이러스로 인한 문제고 그건 성령으로 인한 문제입니다. 1903년에 우리 한국 교회에 성령이 임하게 됩니다. 하디영 선교사님이 원산에서 그 선교사님 수련회 때 설교했던 것을 시작으로 해서 그 다음 주일에 교회에 가서 말씀을 전할 때그 교회 성도들이 통회 자복하는 역사가 일어나고 그러면서 회개의 부흥이 우리 땅에 막 퍼져가다가 1907년 평양에서 장대현 교회에서 길선주 장로님 이제 곧 목사가 되실 분 그분이 자기가 교인의 돈을 횡령했던 죄를 공개 자복하면서 회개의 부흥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엄청난 일이 일어났어요. 그때 주변에 그 교회가 있었던 마을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나는 건가? 그런 느낌이었어요. 마을 사람들이.
물론 뭐 교회에 모이는 성도들이 기도 소리도 커지고 찬송 소리도 커지고 그런 것도 참 관심사이긴 했지만, 그런 부흥회가 열리면 뭐 이웃 마을에서 그 부흥회에 참석하려고 모여서, 그리고 밤을 새워 기도하고 며칠을 그 예배당에서 같이 밥을 해먹고, 그 부흥회 자체도 엄청난 일이었던 데다가 집회가 끝나고 나면 그들이 다 집으로 돌아와서 이웃 사람들에게 찾아가서 그동안에 잘못했던 거 용서를 구하고 돈 안 갚았던 거 돈 갚고 술 담배 끊고 방탕하게 살았던 거 완전히 청산하고 남편과 아내 시어머니와 며느리가 화해하고 난리도 아니었어요. 얼마나 자기가 지은 죄를 예배 때마다 서로 자백하고 고백을 하든지 형사가 미제 사건을 해결하려고 집회에 참석을 했을 정도. 거기서 이렇게 가면 듣고 보니까 아, 저놈이 그때 그 도둑놈이었구나, 그때 저놈이 저 범인이었구나, 이런 일이 있었다고 할 정도로 정말 대단한 일이 벌어진 거예요. 저는 그런 부흥의 역사에 끝자락에 살았던 사람입니다. 제가 어릴 때 그런 느낌이 있어요. 제가 어릴 때 지금도 기억에 남는 것은 막 뜨겁게 찬송하는 집회에 그 부모님을 따라 또는 할머니를 따라 갔다가, 저야 뭐 그 어린 나이에 무슨 말씀을 알아듣기나 했겠어요. 그 집회가 계속되면 시간은 뭐 계속 길어지고 그러면 저는 옆에서 그냥 자는 거죠. 근데 자면서도 듣는 건 듣죠. 그렇게 뜨겁게 찬송하고 그렇게 부르짖어 기도하고 그리고 목사님이 강단에서 막 설교하고 하던 그런 기억이 지금도 제 기억 속에 있습니다. 그러나 그 집회의 그 열기는 제가 이제 청년이 되면서부터 싹 사라지기 시작했어요. 부흥의 흔적은 여전히 지금도 남아 있습니다. 어느 교회나 해마다 부흥회를 하시죠. 봄, 가을로 하는 교회도 있고. 근데 요즘에는 옛날 같은 그런 부흥의 기분은 전혀 느껴지지 않아요. 부흥회를 이렇게 하면 모이는 것 자체가 우선 참 어렵습니다. 옛날에는 그냥 예배당이 미어 터지라고 예배당 바깥에 있는 나가서 창문으로 안에 설교를 이렇게 들어야 할 정도로 그런 집회들이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참 찾아보기가 어려운 분위기가 됐죠. 왜 그랬을까? 왜 부흥의 열기가 이렇게 식었을까? 하고 생각해 보니까 제 나름대로 생각하기에는 사람이 많이 모이는 것과 어떤 기적이 일어나는 것에만 너무 관심을 기울였기 때문입니다. 부흥의 핵심은 사람도 많이 모이고 또 기적이 일어나는 일들이 일어나기는 합니다. 근데 진짜 핵심은요, 우리와 함께 계시는 예수님이셨어요. 정말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주님이 이 자리에 계시다. 저 말씀을 전하는 저 목사님을 통해서 지금 주님이 말씀하시고, 우리가 기도할 때 주님이 우리 가운데 계셔서 우리를 치료하고 귀신을 내어 쫓으시고 그리고 마음의 심령의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주님이셨거든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우리와 함께 계시는 예수님에 대해서는 오직 어떤 능력과 기적에 대해서만 생각하고 실제로 주님 그분을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진짜 일어나는 기적은 어떤 병자가 고침받고 귀신이 내어 쫓김을 받는 게 진짜가 아니고 사람의 성품이 바뀌는 겁니다. 예수님을 만난 진짜 열매, 아, 이분이 진짜 예수님을 만났구나. 그 증거는 그 사람이 방언을 했다거나 그 사람에게서 무슨 특별한 어떤 기적을 일으키는 은사가 있다거나 그 체험이 너무 놀랍다거나 하는 데 있는 게 아니고 그 사람의 성품이 바뀌었냐는 거. 어떻게 성품이 바뀐 걸 가지고서 예수님을 만났다는 증거를 삼을 수 있지요? 주님이 함께 계시니까. 전에는 주님이 계신 줄 몰랐으니까, 그러니까 자기 성질대로 자기 생각대로 그렇게 산 거죠. 기적을 엄청나게 체험한 사람들도 많이 봤어요. 여러분 중에도 그런 분들이 있으실 겁니다. 저는 정말 믿어지지 않을 정도의 그런 체험을 가진 분들도 많이 만났어요. 목회를 하다가 보니까.
그런데 문제는 그런 뜨거운 체험을 했다고 해서 그 사람이 끝까지 변화된 삶을 사는 건 아니더라는 거예요. 엄청난 체험을 했고 그런 때는 사람이 확 바뀐 것 같았어요. 이제는 정말 하나님 뜻대로만 살려고. 은혜 받은 사람들 중에, 이런 영적인 체험 하신 분들 중에 저에게 와서 그런 분들이 많으세요. 목사님, 저 이제부터 직장도 안 나가고 사업도 안 하고 그냥 목사님 신방 가방 들고 계속 이제부터 평생 목사님만 따라 그렇게 신방만 다니는 일을 하겠다고, 이런 분들이 많으세요. 물론 한 분도 실제로 하는 분은 없으셨어요. 네, 그런 심정이, 그런 심정. 그래서 가방을 제가 안 들고 다녀요. 자꾸 그 가방 들고 따라다닐까 봐. 근데 충분히 이해는 돼요. 그런 은혜를 받고 성령을 체험하고 나면 세상 일 그건 다 정말 쓸데없는 일 같고, 이제는 그렇다고 뭐 신학교 가서 지금 이제 목사가 되기는 그렇고 그냥 목사님 따라 신방이라도 따라다녀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 간절히 일어나요. 문제는 그게 그 다음날 식어진다는데 문제. 네, 그런 마음이 뜨겁게 일어났다가 그냥 식어져 버린다는 거죠. 그러니까 성령을 체험했을 때는 사람이 확 바뀌는 느낌이 듭니다. 성령의 역사는 정말 놀라워요. 단순히 기적만 체험하는 게 아닙니다. 방언만 하나 터져 나와도 처음에는 그 방언을 했다는 거 하나 때문에 아, 하나님은 살아계시구나, 정말 성령님은 내게도 역사하시는구나, 그 믿음이 모든 좋은 거 바라던 거 다 바꿔버립니다. 근데 문제는 진짜 핵심은 그렇게 역사하시는 그분이에요. 그래서 나타나는 무슨 현상이 아니고 그 예수님을 붙잡아야 되는데 나타나는 현상만 붙들었기 때문에 주님이 함께 계시던 아주 생생한 느낌이 사라져버리는 겁니다. 그러면 다시 옛날로 돌아가요. 무슨 내가 성령을 받았을 때 엄청난 체험을 했던 체험에 대한 기억만 있습니다. 그때는 정말 대단했어. 그때는 막 기도가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속에서 막 기도 막 쏟아져 나왔어. 별의별 생각이 다 떠오르고 다 하나님 앞에 정말 통해 자복하는데 며칠 밤을 회개를 했었어. 뭐 이런 체험들이 다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그게 체험으로만 끝나고 지금은 함께 계시는 주님이 전혀 느껴지지도 믿어지지도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엄청난 체험을 한 사람 중에 거의 사기꾼 같은 분들도 많이 봤습니다. 그런 엄청난 능력을 행하던 목회자 중에 나중에는 무섭게 타락하는 분들도 봤어요. 어떤 체험이나 또는 나타나는 어떤 특별한 기적과 같은 역사들, 은사들이 초점이 아니었어요. 근데 그런 일들에만 초점을 맞추어서 부흥회를 하다 보니까 어느덧 부흥회에 하나님의 역사가 사라져버리기 시작합니다. 진짜 중요한 것은 사람이 바뀌는 겁니다. 성품이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근데 그 핵심은 한 번 바뀌면 영원히 바뀌는 게 아닙니다. 영혼이 바뀌려면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 것이 계속 믿어져야 돼요.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신 것 자체가 핵심인 겁니다. 그 가장 놀라운 변화가 사람들이 마음까지 하나가 되는, 마음까지 하나가 되고 그리고 재산을 다 나눠준, 이건 정말 주님이 함께 계시는 일 아니고서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정말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나타났는가, 주님이 우리 가운데 임하여 계신가 하는 것은 어느 쪽에 다 초점을 맞춰서 보아야 하냐면 사람이 진짜 변화된 삶을 살고 있는가, 그 중에 가장 놀라운 것은 마음까지 하나가 되는가, 원수를 오히려 나는 나에게 저주하는 자를 축복하는, 그리고 나를 핍박하는 자를 위해 기도하는, 이 사람은 예수님이 그 사람과 함께 계시는 분명한 증거. 그렇지 않으면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러면 마음까지 하나 되는 역사가 공동체 안에 반드시 일어나게 됩니다. 44절에 보면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부자와 가난한 자의 장벽이 무너졌어요. 요즘도 부자와 가난한 자는 마음의 장벽이 무너뜨려지기가 쉽지 않습니다. 교회 안에도. 그래서 교회도 부자 교회가 있고 가난한 교회, 사람들이 교회가 있죠. 저희 교회는 어떤 계층의 차이에 따라서 특정한 계층의 사람들이 모이는 교회가 아닌 것이 저에게는 참 감사한 조건이에요. 저희 교회는 거의 모든 계층의 사람이 다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마음의 장벽까지 무너졌느냐 하는 겁니다. 부자와 가난한 자. 그 특징이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자기 자산을 다 내놓은 거예요. 그래서 어려운 사람은 또 자기가 필요한 대로 쓸 수 있는 그런 공동체. 참 그런 공동체가 과연 가능할까? 그게 초대교회에 이루어졌었어요. 예수님께서 영생의 길을 물어오는 부자 청년에게 내 가진 재산을 다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고 그러면 나를 따르라, 그러면 하늘에서 내 상급이 클 것이라 하고 제자로 부르셨어요. 너가 정말 영생을 얻기 원한다면. 그런데 그 부자 청년이 영생은 얻고 싶었지만 돈을 포기할, 재산을 포기할 수는 없었어요. 진짜 그 사람의 마음속에 가장 중요한 것은 돈이었던 거죠. 그래서 그가 떠납니다, 예수님을. 사실 이건 눈이 뜨이고 나면 이건 말도 안 되는 일을 한 거예요. 아, 돈하고 영생하고를 어떻게 바꿔요? 그런데 실제로 눈이 뜨이지 않은 사람에게는 영생은 그건 뭐 아무것도 아니에요. 돈이 제일이지. 요즘 세상 사람은 다 그렇잖아요. 우리가 아무리 전도해도 그들에게 있어서는 돈이 중요하지. 전도는, 영생의 복음은 그들에게는 하찮은 거죠. 이 부자 청년도 결국은 그 한계를 못 벗어난 겁니다. 그들이 그 부자 청년이 떠나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마태복음 19장 24절에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다시 말하면 부자는 천국 가기가 어렵다는 말씀을 했어요. 그랬더니 제자들이 엄청 놀랐습니다. 제자들이 그동안 생각하기에는 천국은 부자가 가는 데예요. 가난한 자는 못 가요, 천국을. 왜?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사람이 부자니까.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부자가 되게 하실 거 아니겠어요? 가난한 사람은 어떤 뜻이죠? 하나님이 그 사람을 사랑하지 않는다는 증거예요. 하나님이 사랑하시면 어떻게 가난할 수가 있겠어요? 그게 그때 당시에 이 율법주의 종교적인 어떤 그런 유대교 배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이었어요. 하나님은 당신이 사랑하는 자에게 이 세상에 복도 주신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돈을 좋아했던 이유는 부자라는 것을 증명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부자여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거예요. 가난해지면 하나님이 버린 사람이에요. 교회 안에도 여전히 이런 생각에 매여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 자녀가 대학에 시험을 보는데 좋은 대학에 합격한 사람은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 대학 시험에 떨어졌어요. 하나님이 그 사람은 사랑하지 않는 것처럼. 그래서 교회 안에도 은근히 내 자녀가 좋은 대학 가는 것을 그렇게 집착하는 교인들이 있어요. 거기에 거의 목숨을 걸어요. 이유는 하나예요. 내가 믿음 좋다는 것을 우리 아이 대학 가는 것으로 증명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신다. 그런데 떨어졌어요. 정말 부모가 나 이제 창피해서 교회도 못 가. 애가 대학 떨어졌는데 왜 부모가 창피해서 교회를 못 가지요? 하나님이 사랑하지 않는구나, 이 사람은. 이 사람의 믿음은 그동안에는 좋은 것 같았는데 하나님이 사실 이 사람을 좋아하지 않는구나, 그런 증거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런 문화가 이스라엘 백성 제자들 이때 당시에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기절초풍할 이야기를 한 겁니다. 부자가 천국 가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귀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 못 간다 그런 뜻입니다. 부자는 천국 못 간다. 아주 극단적인 이야기처럼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아니 그러면 도대체 누가 천국에 갑니까? 부자도 못 간다면, 아니 하나님이 그렇게 복을 주신 증거가 분명한 부자도 못 간다면 도대체 누가 천국에 갈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질문을 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할 수 있느니라. 자, 돈을 많이 가진 부자가 그 돈 사랑하는 것 때문에 천국 가기 참 어렵단 말이에요. 이건 누구나 다 그래요. 여러분은 돈이 좋으세요? 안 좋으세요? 돈이 많으면 더 인색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돈이 더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 때문에. 그래서 다른 사람을 도울 수 있을 만큼 돈이 있는데도 안 도와요. 왜? 여전히 부족하다고 느껴지니까. 그래서 돈이 있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죄를 짓게 되는 겁니다. 돈이 없는 사람은 죄 지을 일도 없어요. 그렇죠? 근데 돈이 있음으로 인해서 도와야 될 때 도우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도우라고 맡겨주신 돈인데 안 쓰니까 그게 죄가 되어버린 거죠. 돈 없는 게 갑자기 행복해지시는 분이 있으실 거예요. 난 돈이 없으니까 그런 죄를 지을 일도 없겠구나. 사실 그런 논리죠. 예수님의 말씀은 부자가 천국 가는 게 낙타가 바늘구멍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 그럼 도대체 누가 도대체 그러면 천국 갈 수 있겠느냐?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 그 일이 지금 마가다락방에서 성령이 임하시고 실제로 이루어진 거예요. 부자들이 자기 재산을 다 내놓은 거예요. 이런 일이 실제로 이루어지네? 이게 실제로 가능하네? 성령의 역사가 일어났던 그때 초대교회에 바로 이 점을 주목해야 하는 거예요. 성령이 임했느냐, 진짜 부흥이 임했느냐, 정말 예수를 믿는 성도요 공동체냐, 뭘 보고 아는 거죠? 기적을 보고 아는 게 아니라 사람의 성품이 완전히 바뀌어서 서로 마음까지 하나가 되고, 그리고 가지고 있는 자 자기 재산도 다 내놓을 수 있을 정도로 돈보다도 훨씬 좋은 예수님, 영생을 분명히 소유한 사람이 되는 바로 이 역사가 성령이 역사하시는 증거였던 거예요. 제가 처음에 이 교회 부임에 왔을 때 예배당 건축이 참 난감한 문제였어요. 제가 이 교회 부임에 오기 전에 제가 폴란드 선교 여행을 갔었습니다. 그때 폴란드에 가서 보니까 폴란드의 교회가 엄청나게 큰 교회가 많아요. 캐톨릭 교회, 폴란드가 공산국까지만 그래도 교황까지 나왔던 그런 캐톨릭이 엄청나게 부흥된 나라입니다. 근데 교회는 엄청 부자인데 폴란드 사람들은 너무너무 가난한 거예요. 그 폴란드에서 폴란드의 교회와 그 나라를 쭉 둘러보고, 아, 예배당이 크다고 하나님이 복을 주신 건 아니구나. 예배당 가지고 하나님이 그들이 믿음이 좋다고 평가하는 것은 아니구나. 그걸 느꼈어요. 그래서 제 마음속에 아, 내가 앞으로 목회를 하면 예배당을 크게 짓는 일은 안 해야 되겠다. 하나님이 그런 교훈을 저에게 주신 줄 알았어요. 그런데 오자마자 폴란드에서 오고 얼마 안 가서 제가 이 교회에 담임으로 오게 된 겁니다. 근데 예배당 짓다가 중간에 중단됐어요. 교회가 부도 위기가 되는 어려움 속에 있었습니다. 근데 와보니까 예배당을 완공을 해야 돼요. 안 짓겠다고 할 수가 없어요. 안 지으면 불법 건물도 되고, 그리고 정말 감당하기가 어려울 만큼의 엄청난 이제 부채 상환도 해결이 안 되겠고, 이건 길은 이 예배당 공사를 끝내는 수밖에 없어요. 자, 예배당을 크게 짓고 싶은 사람이 예배당을 이렇게 지으려고 해도 쉬운 일은 아니에요. 어떻게든지 큰 예배당을 지어야 되겠어. 이런 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이 일을 진행해도 쉬운 일이 아닌데, 큰 예배당을 지으면 안 돼. 꼭 그런다고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건 아니야.
이런 생각을 한 제가 이걸 예배당 공사를 마무리하는 일은 얼마나 어려웠겠어요. 그러니 참 하나님 앞에 참 안타까운 기도가 드려지는 겁니다. 하나님, 왜 저를 이 교회를 보내셨습니까? 제가 어떻게 이것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근데 그때 하나님이 제게 깨우쳐 주신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돈이 없으신 게 아니라는, 하나님이 이 예배당을 짓는 일에 하나님이 만약에 하시려면 사실 한순간에도 다 하시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은 홍해도 가르신 하나님, 천지도 지으시고 오병이어의 기적도 행하신 하나님, 그런 하나님을 믿고 있어요. 그러니 내가 하나님 이렇게 돈이 많이 들고 빚도 갚아야 되고 이거 어떻게 합니까? 할 문제가 아닌 거예요. 돈은 하나님이 주시려면 얼마든지 줄 수 있다는 것이 깨달아지더라고요. 사실 어떤 교인이 와서 목사님 이 예배당 건축하느라고 고생이 많으신데 얼마면 되겠습니까? 이렇게 물어오는 사람이 한 사람 있다면 아우 뭐 돈이 엄청 많이 들기 때문에 뭐 얼마라고 말씀을 드리기 그러네요. 아닙니다. 말씀하세요. 제가 다 하겠습니다. 한 300억 드리면 되겠습니까? 아니 하나님이 하시려면 그걸 왜 못해요? 네, 그죠? 네. 제가 아침에 새벽기도 나올 때 제 구두 속에 300억 수표가 이렇게 있게끔 뭐 이렇게 하실 수 있는 일을 왜 하나님은 못 하시겠어요? 성경에 보면 그보다도 더한 기적도 많이 나왔잖아요. 네. 아, 하나님이 돈이 없어서 지금 이 예배당 건축에 문제가 있다고 하는 것은 아니구나. 그러면 뭘까? 도대체 나에게 있어서의 문제는 뭘까? 사람이었어요, 사람. 하나님이 돈을 주시는 일은 간단하게 이루실 수 있어요. 돈 있는 사람 몇 사람의 마음을 감동해서 여기다 헌금하라 그러면 뭐 해결될 수도 있는 거죠. 그런데 진짜 쉽지 않은 문제는 사람을 세우는 겁니다.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는 사람, 예수님과 동행하는 사람, 주님의 마음을 품은 사람,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사람, 그런 사람을 세우는 일이 어려운 거였어요. 사실 건물보다도 훨씬 귀한 것이 사람입니다. 예수님의 사람. 그때 제 마음속에 아, 하나님이 나에게 여기 와서 하게 하는 일, 이 엄청난 예배당 건축이라고 생각되는 이 일을 나에게 맡기신 일은 하나님이 먼저는 나를 믿음으로 사는 사람 되게 만드시려고, 전적으로 주님만 바라보게 만드시려고 하시고 그런 교인들을 만들려고 하시는구나. 그게 깨달아지고 그 다음부터 마음이 확 바뀌었습니다. 건물보다도 훨씬 좋은 교인을 만들자. 이미 예배당 건물이 크다고 하지만 사실 사람이 온전히 예수님의 사람이 되면 이 건물하고 비교가 안 돼요. 그래서 그때부터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사실 이 예배당 본당을 이제 완공하고 여기서 믿음으로 그냥 봉헌 예배를 드렸어요. 봉헌 예배라는 것은 모든 건축비를 다 갚고 드리는 겁니다. 그 봉헌을 드릴 수가 없을 때 이제 빚이 있어요. 그럴 경우에는 입당 예배라고 그래요. 입당. 일단은 이 예배당에 들어와서 이 예배당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그런 뜻이죠. 아직 빚이 있으니까 봉헌을 할 수는 없어요. 빚을 다 갖고 난 다음에 봉헌하게 되는 거죠. 근데 제가 보니까 부채가 너무 많아서 언제 봉헌할 수 있을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리고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거 갚아주세요. 구하면 받은 줄로 믿으라. 그럼 받은 거죠 뭐. 그러면 봉헌해도 되겠네. 아, 믿음으로 합시다. 그래서 봉헌 예배를 드렸어요. 2006년에 예배당 공사 끝나고 입당할 때 우리는 그냥 이름을 봉헌 예배라고 했습니다. 빚 다 갚았다. 그런 믿음으로 드린 거죠. 그때 하나님 앞에 무슨 말씀을 교우들에게 전할까 하다가 오늘 이 본문을 가지고 설교 본문을 정했어요. 그때 제가 했던 설교 제목이 건물보다도 교인이 더 좋은 교회. 그게 그때 이 예배당 봉헌 예배 때 설교 제목이에요.
건물보다 교인이 더 좋은 교회. 예배당이 크다. 처음에 이 예배당 봉헌 예배 드릴 때 오신 분들이 와, 어떻게 지하에 이렇게 큰 예배당이 있을 수 있냐? 대단하다. 너무나 아름답게 지었다. 뭐 찬사였어요. 근데 그 말을 들을 때 제 마음속에 걱정이 되더라고. 야, 그렇게 크고 좋다면 이 건물보다도 더 좋은 교인 만들기는 진짜 어렵잖아. 칭찬하면 할수록 더 걱정이 되는 거야. 건물보다도 더 좋은 교인인 교회를 만들어야 되는데 그게 마음에 걱정이 됐을 정도예요. 그러나 그때부터 하나님, 우리가 더 이상 건물 자랑하지 않고 사람을 하나님이 칭찬할 수 있는 교회가 되기 원합니다. 그러면서 이 성경 본문에서 이런 사람이 되게 하세요. 정말 마음까지 하나 되는 교인들, 그리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소유도 흔쾌히 다 내어놓을 수 있는 그런, 돈보다도 예수님이 더 좋은 교인들, 그런 교인들 되게 해주세요. 그랬었어요. 여러분 어떠세요? 지금 이제 그 예배당 봉헌한 이후로 지금 거의 한 15년 이상 세월이 지났는데 선한목자교회 예배당으로 소문났나요? 예배당 건물, 야, 그 교회 예배당 건물 진짜 좋아. 혹시 여러분 어디서 선한목자교회에 대해서 소문을 들었는데 예배당 건물에 대해서 정말 소문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한번 보고 싶었어요, 예배당 건물을. 아니면 그 교회 교인들은 참 달라, 하여튼 뭔가 다른 게 있는 것 같아. 교인들 소문을 많이 들으셨어요. 제가 어디 정답을 두고 묻는 거 아닙니다. 진짜 어떤지를 알고 싶은 거예요. 예배당 건물보다 교인이 더 좋은 교회가 됐나. 점점 이 교회가 낡아지는 것 같아요. 처음에 지었을 때는 정말 대단한데 그 뒤에 우리 교회보다도 훨씬 더 크고 현대적인 교회들이 또 많이 지어졌습니다. 그래서 가서 그 교회 가보면 참 여러 가지로 현대적이고 건물을 잘 지었다, 그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 가보면 좀 시기심도 생길 수 있잖아요. 그죠? 우리 교회 건물보다도 더 크고 더 좋은 시설인 교회 가면. 근데 제 마음은 완전히 달라요. 우리 이 예배당 건물보다 더 좋은 건물인 교회가 생긴 거 가보면 너무 안심이 되는 거예요. 네. 우리가 더 이상 건물 자랑할 이제 시절이 지난 거죠. 네. 더 이상 건물 자랑할 교회가 아니에요. 참 너무 감사하다. 오죽 자랑할 게 없으면 건물 자랑하겠나. 진짜를 받들어야지. 저는 이 사도행전 오늘 본문에서 여러분들에게 기도의 제목과 비전을 드리고 싶어요. 솔직히 지난 18년 동안 제가 이 교회 담임 목사로 있으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뜻이라고 붙잡은 것이 정말 예수님의 그 사람, 나는 죽고 예수로 살고 예수님과 동행하고 돈보다도 예수님이 더 좋고 성령 안에서 온전히 하나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을 받을 수 있는 그 성도를 세우는 일이 제 꿈이었거든요. 사도행전에 나오는 그 교회가 지금도 이루어져요. 왜? 사도행전에 있는 이 교회를 이루신 분이 성령이시니까. 그런데 지금 우리 가운데 계신 분이 성령이세요. 그러니까 사도행전에 있는 교회가 지금도 있을 수 있는 거죠. 지금도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분이 성령이시니까. 여러분 중에 이 사실이 진짜 믿어져서 주님,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이런 교회가 이루어지게 해주옵소서, 제가 이것을 믿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계속 살아가면 성경에 나오는 이 교회가 우리 교회가 반드시 될 걸 믿습니다. 그게 정말 믿어지고 그게 꿈이 되고 비전이 된 성도가 오늘 이 자리에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이게 내 소원이구나, 내게 주신 비전이구나. 주님, 제가 이 일을 위해서 기도하고 헌신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속회가 먼저 그리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선한 목자 교회 전체를 그렇게 바꾸는 일은 아마 거의 머릿속에 뭐 가능성 자체가 없으실 거예요. 근데 사실 엄밀한 의미에서 진짜 예루살렘에 성령 받은 다음에 채워진 교회는 속회 같은 교회였어요. 속회는 얼마든지 하실 수 있잖아요. 여러분의 속회 공동체가 정말 마음까지 하나 된 성도들, 어떻게 하면 그럴 수 있죠? 주님과 늘 동행하는 삶을 매일 사는 거죠. 예수 동행 일기를 쓰면서 속회 자체가 나눔방이 되게. 여러분 이 일을 1년하고 2년하고 3년하고 해보세요. 여러분 스스로가 보게 될 거예요. 세상에서 없는 성령의 공동체를 여러분이 경험하게 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서서히 정말 아 우리가 천국의 가족이구나, 세상에 혈육을 나누는 가족도 있고 성령으로 가족이 된 천국 가족이 있구나, 그게 우리 공동체가 되겠구나, 그런 공동체가 만들어져요. 만들어져야 되고, 그리고 그 속회 공동체가 연합해서 선한 목자 교회가 되는 겁니다. 속회 공동체가 되면 선한 목자 교회는 반드시 그런 공동체가 돼요. 한국 교회 전체를 섬기고 이 나라를 바꾸는 일도 이루어낼 수 있는 교회가 돼요. 하나님이 그 일을 여러분들 가운데서 이루실 거예요. 그 꿈을 꼭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46절 말씀에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여기 바로 속회예요. 속회에서 이루어진 교회. 어느 목사님이 빌리그리안 목사님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교회에 부흥을 일으키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때 빌리그리안 목사님이 웃으시면서 그 목사님에게 목사님만 방해하지 않으면 됩니다. 그래서 그 목사님이 괜히 무안해하시기도 하셨고 또 깊이 깨달았다고도 하셨어요. 여러분 성령님의 역사가 정말 그렇게 일어날 수 있을까? 우리 속해 우리 교회 정말 그런 일이 일어날까? 지금 우리 가운데 계신 성령님이 계시니까 얼마든지 가능한데 단 하나 우리 자신이 딱 걸림돌이 되는 겁니다. 나만 방해 안 하면 성령님은 놀라운 일을 하세요. 어떻게 하냐면 여러분 자신이 성령님에게 계속 순종하는 겁니다. 성령님이 여러분에게 말씀하시고 여러분은 순종하고 오직 그 하나만 하는 거예요. 매사에 속회를 모일 때도 주님 어떻게 할까요? 꼭 물어보세요. 어떻게 할까요? 어느 성도님과 교제할 때도 항상 그냥 만나지 마시고 주님 어떻게 할까요? 여러분이 교회 올 때도 이번 주일에도 주님 오늘 어떻게 할까요? 마스크 하나 가져가라. 아, 알겠습니다. 하여튼 물어보시라니까. 안 물어보면 교회 와서 생각나요. 아유 마스크 우리 집에 하나 있는데 이렇게. 근데 물어보면 그러면 이번 주일에 아마 그 일 자체도 의미 있는 어떤 표징이 될 거예요. 하여튼 참 놀라운 일들이 벌어져요. 성령님은요 반드시 초대교회와 같은 역사로 교회 공동체를 만들어 가세요. 그리고 이런 일이 벌어질 때 병든 자가 고침받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귀신이 쫓겨나는 기적이 일어나는 것과 또 다른 여러분 안에 놀라운 확신이 일어나요.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지금도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다. 한 번은 여러분의 마음에 성령님의 역사하심에 순종이 이렇게 확 깨어지는 순간이 필요합니다. 그게 바로 이제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는 시간이에요. 우리 기독교 작가 중에 유명한 분 정연희라는 소설가가 있습니다. 공부도 많이 했고 대단히 인텔리인 여성이죠. 근데 그가 아주 참 화려한 그런 생활을 했던 사람인데 내면은 확 무너져 있었어요.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은 다 그렇죠. 근데 그가 방황할 때
친구 중에 누가 그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다니게 됐는데 그렇다고 해서 뭐 믿음이 당장 생긴 건 아니었어요.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정도였죠. 그러다가 어느 날 교통사고가 났습니다. 그래서 생명은 다행히 건졌는데 얼굴이 심하게 일그러졌어요. 보기가 아주 싫을 정도로 상처가 많이 생겼습니다. 그게 크게 좌절이 됐습니다. 외모가 얼마나 중요해요, 여자에게. 특히 자존심이 강한 여자에게는 더 그렇죠. 사는 것 자체가 사실 의미가 없을 정도로 이런 모습을 하고 어떻게 사나. 그때 그가 하나님께 매달릴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계시면 기적으로 나를 좀 치료해 주시면 좋겠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기적이 많이 일어나는 기도원으로 유명했던 하늘산 기도원이라는 기도원이 있었는데 그 기도원에 올라갔어요. 거기 가면 기적적인 치유가 많대더라. 근데 갔더니 자기가 있을 곳이 아니에요. 가보니까 난리도 아니야. 집회에 참석을 했는데 막 찬송을 얼마나 광적으로 부르는지, 기도는 무슨 소리를 그렇게 막 벼락같이 지르고, 그리고 방언을 한다 그러고 뭐 성령 춤을 춘다 그러고, 도무지 자기로서는 감당을 못하겠더라. 여기는 광신도 집단이야. 난 여기 있을 사람이 아니야. 나 같은 수준의 사람하고는 전혀 안 맞는 곳. 그래서 다시 기도원에서 내려오는데 딱 마음에 뭔가 탁 찔림이 있더래. 너 진짜 교만하다. 너가 하나님 앞에 고침받으러 와놓고 뭘 이렇게 마음에 든다 안 든다가 많으냐. 생각해 보니까 사실은 하나님밖에는 자기를 고칠 분이 없다고 생각이 들었는데, 아, 내가 너무 교만하구나. 그러고는 이제 집에도 못 가고 다시 이제 저녁 집회부터 참석을 하는데, 집회 기도원의 맨 뒤에 거기서 그냥 구경하는 거예요. 집회 참석하는 게. 찬송을 불러도 자기는 찬송도 안 부르고, 주여라고 소리 질러서 두 손 들고 기도하자고 그래도 자기는 뒤에서 조용히 그냥 주여 이렇게 하고, 설교를 해도 그냥 그런가 보다 그러고. 그러니 뭐 무슨 은혜가 되겠습니까? 시간은 하루하루 지나가는데 작정한 날짜는 다가오는데 하나도 자기 안에는 무슨 은혜가 되는 것도 없고 변화도 없고, 그렇다고 뭐 기적적인 치유가 일어나는 것도 아니고. 내일이면 내려가야 돼요. 기도원에 작정하고 온 날 마지막 날 저녁, 그때 예배당으로 이렇게 가면서 마음에 어떤 결심이 되더래요. 아, 오늘은 뒷자리에 앉지 말고 앞자리에 나가자. 진짜 죽고 사는 결단이 있더래. 내가 오늘 은혜라는 걸 못 받으면 그러면 끝장이잖아. 이렇게 기도원까지 올라와서도 해결 못 받고 내려가면 내가 어디 가야 되나. 그런 생각이 드니까 마음에도 안 들고 자기 취향도 아니지만 그래도 은혜가 있으려면 맨 앞자리에 은혜가 있다는데, 그래서 그냥 맨 앞자리에 나와. 아니나 다를까 막 찬송을 얼마나 뜨겁게 광적으로 하는지 정말 불편하게 짝이 없더래. 근데 더 중요한 건 강사님이 나오셔서 우리 두 손 들고 주여 큰 소리로 세 번 부르자. 그리고 이제 종 강단에 종을 치면 다 주여 주여 하고 이제 기도를 하자는 거예요. 그때 마음에 얼마나 갈등이 되는지, 야, 내가 이때 어떻게 해야 되나. 난 한 번도 그런 식으로 정말 품위 있게 기도는 했었지만 소리 지르고 막 두 손까지 들고 이건 난 해본 적이 없는데, 근데 갑자기 예수를 믿은 것은 죽은 거잖아. 죽었댔는데 죽은 사람이 무슨 창피한 게 뭐가 있어. 여기 있는 사람 중에 나 아는 사람이 혹시 내가 두 손 들고 주여라고 부르는 거, 아, 저 사람도 좀 이상하게 됐나 봐. 뭐 그렇게 말을 들으면 어때. 내 마음의 진심은 하나님을 향하여서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면 날 좀 고쳐주세요. 그건데. 아, 그런데 종을 딱 치는데 진짜 마음이 확 풀어지면서 두 손을 들고 자기 생전에 그렇게 소리 질러 본 적이 없대요. 주여. 그리고는 정말 불이 임하는 것 같은 성령을 받은 거예요. 마음속에 얼굴 고쳐달라는 거는 아무 생각도 안 들고, 내가 얼마나 교만했고 고집 세고 내가 얼마나 가증하고 더럽고 얼마나 내 마음에 죄가 많고 생각도 안 해봤던,
그게 그냥 그렇게 주여라고 부르짖는데 하나하나 다 깨달아지면서 막 통곡을 하고 울고, 하나님 나 같은 죄인은 없습니다. 내가 이 세상에 가장 죄인입니다. 그렇게 통해 자복하고 이제는 주님만 믿고 살고 싶고 찬송만 하고 싶고 이제는 정말 기도만 하고 싶고 막 그런 마음이 뜨겁게 일어났는데, 그렇게 울고 기도하는데 보니까 사람들이 다 집회 끝나고 사람들이 없어요. 그 오랜 시간을 기도를 한 거예요. 거기서 다 이제 없어. 혼자서 그 기도원에서 늦은 시간까지 그 예배당에서 기도하다가 그리고는 일어나서 숙소로 왔죠. 마음은 정말 뭐라고 설명할 수 없는 평강으로 넘치고 기쁨이 넘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이제는 진짜 믿어지고 감사하고, 그리고 이제 세면장에 가서 세수를 하는데 얼굴이 나은 거예요. 깨끗하게 나은 거예요. 그분의 정연희 씨의 간증을 제가 읽으면서 참, 아, 그래서 이분이 그다음부터는 그렇게 기독교 작가로 참 귀한 기독교 소설을 많이 썼어요. 그런 사건이 있었구나. 여러분, 우리가 정말 성령의 역사를 갈급하는 것은 우리의 마음이 치유되기를 위해서예요. 어떤 육신의 치유도 중요한 문제죠. 더 중요한 것은 내 마음이 완전히 고침을 받는 거예요. 정말 마음까지 하나 되는 역사, 그건 오직 성령으로만 되는 일이에요. 가정 안에서,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서, 여러분의 일터에서 성령이 여러분을 사로잡으셔서 정말 마음도 하나가 되는 그런 관계를 만들어내고 거기가 공동체가 되고 우리 교회를 그렇게 만드는 일을 오늘 주님은 여러분을 통해 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오늘 주님을 주목하십시다. 사방에 지금 흉흉한 소리가 많이 들리고 예배조차도 참 어려운 때 오늘 우리는 이렇게 왔습니다. 영상으로 오늘 기도하시는 분들도 있는 자리에서 성령께서 여러분을 그렇게 사로잡으실 줄 믿습니다. 한 번은 깨워져야 돼요. 내 생각, 내 판단, 내 취향 대로만 살았던 것이 성령의 간섭하심 속에 순종으로 나아가는 삶으로 바꿔지는 계기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구나. 하나님, 나를 완전히 다스리십시오. 나를 주의 종으로 삼으시고 당신의 증인으로 나를 쓰십시오. 전적으로 주님께 드리고, 그래서 또 너무 기쁜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찬송 같이 부르시겠습니다. 지금 우리는 마음을 합하여 우리 찬양 부르시고 기도합시다.